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 수수입니다. 자, 오늘은 콩나물 그리고 오징어를 갖고 전주식 콩나물 국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콩나물 국밥으로 월 한 8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집의 레시피입니다. 오늘 그거를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을 해서 완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웍을 준비하시고 여기에 물을 이제 먼저 잡아줍니다. 물은 2kg가 들어갔고요. 종이컵으로 한 11컵 정도 조금 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불을 먼저 켜주시고요. 자, 불은 우선 센 불로 켜놓고, 그리고 지금 잡아놓은 물 양 있죠? 요 물 양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육수를 볶고 나면 물이 많이 수분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다시 마지막 가서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콩나물 육수 그리고 오징어 삶은 육수로 두 가지를 같이 배합을 해서 더 시원하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무, 그 다음에 다시 멸치, 요걸 가지고 육수를 내고 2차 양념까지 들어가면 이제 콩나물 육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물이 끓여 오르면 우선 1차 콩나물부터 먼저 데쳐줍니다. 이렇게 넣고요. 딱 1분만 데쳐주시고 건져가지고 찬물에 빨리 식혀서 물기 빼놓고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콩나물 건져냈죠? 이번에는 오징어, 2차로 오징어를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요 친구도 1분만 삶아주세요. 그리고 그냥 도마 위에 건져 놓으세요. 건져낸 다음에 준비해둔 다시멸치, 양파, 무 이렇게 세 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한번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이머를 15분 정도 맞춰줄 거예요. 자, 육수가 이제 끓는 동안에 오징어는 좀 잘게 다지듯이 썰어줄 거거든요. 약간 좀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냥 다지듯이. 이렇게 많이 썰어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 야채들 네, 다 싹 건져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야채 찌꺼기들 다 건져내시면요, 물이 아까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 정도 양을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약간 이 정도 예, 됐었죠. 물량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면 마지막에 간 소금으로 뭐 취향에 맞게끔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간이 되는 이제 양념들 넣겠습니다. 소고기 다시다, 네, 소금, 그다음에 후추, 다진 마늘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한번 팔팔 끓으면 불을 이제 꺼주시면은 콩나물 이제 국밥 육수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떠있는 거품들은 좀 걷어내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끓어오르면은 불을 꺼주시고요. 이 육수는 빠르게 중탕으로 파괴시켜서 냉장고 보관하시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번엔 세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매장에서 이제 판매를 하실 분들은 뚝배기에다가 1인분씩 세팅을 해도 되고요. 가정에서는 그냥 일반 냄비 아니면 아까 끓였던 데다가 전부 다 그냥 콩나물부터 해서 전부 다 넣고 한번 더 끓여서 드시면 되거든요. 세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저는 데친 이제 콩나물, 아까 데쳐놓은 콩나물을 넣고요. 육수, 아까 다져뒀던 오징어, 예, 대파, 그리고 청양고추까지, 마지막에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쳐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불 켜고 한번
팔팔 끓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전주식 콩나물 국밥을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은요, 사실 뭐 조금 염도가 세다 그러면 물 보충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되고, 조금 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소금으로 네, 마지막 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라는 왜 없냐, 이렇게 이제 댓글을 혹시라도 다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예, 수라는 여기에 곁들여서 먹긴 먹는데 요 콩나물 국밥 자체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라는 차후에 제가 준비를 또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